가을 배추는 속이 한창 차고 있는데 농민들 속은 한숨으로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폭락한 배춧값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가을 배추밭. 배추 겉잎을 가지런히 모아 노끈으로 묶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하기 전 배추가 서리를 맞으면 속이 차기도 전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추가 이제 빨리 안 물어가지고 속 들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가을 배추밭은 지난해보다 8% 넓어진 상태. 가을비가 제때 내렸고 일조량이 좋아 생산량은 16%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3kg짜리가 3.6kg 이상으로 알차게 연그러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량은 훨씬 많습니다. 이달 중순 본격 수확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 도매값은 1,3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벌써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배추값에 인건비와 운송비 부담을 느낀 상인들은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판로가 제일 걱정이죠. 뭐 그 작황이 좋다 보니까 이건 뭐 값이 없잖아요. 시장에 가도. 산지 김치 공장들은 물량을 지난해 4만 1천 톤에서 5만 6천 톤으로 늘리고 농정 당국도 조기 수매, 김장 일찍 담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배추 수급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